미국 가서 뭐 해? 추워서 햇빛에 계속 줘요. 내가 추워갖고 지금 저기 응달 골목을 순식간에 나왔다. 어쩐지 빨리 가더라. 어우 추워. 그리고 더군다나 나 이거 있잖아, 가디건. 어. 딴 거 차가운 거 젖은 거 입고 나왔거든 지금. 그거 입어 금방 말라. 완전 찬 공기 쐬니까 더 추운 거 있잖아. 어우 따끈따끈한 비둘기똥. 비둘기똥은 따끈따끈하게 김이 나네. 이야 이게 날씨가 급변하는구나. 진짜 하루하루 확확 변하네. 저봐 사람들 다 긴바지 긴팔 후드야. 우리만 이러고 다녀 지금. 맞네. 그러고 보니 아빠 탁신광장도 마지막입니다. 그러네. 오늘이 마지막 탁신광장이네. 이따 공항 갈 때는 여기 안 지나간다. 저쪽으로 지나. 마지막 탁신광장. 여러분 그동안 몇 달 동안 저희랑 함께 탁신광장 잘 보셨나요? 오늘이 마지막 이스탄불이다. 마지막 이스탄불이다. 어우 여기 물 청소한다. 물 청소 안 하면 안 돼. 응. 술병 다 깨놓고 뭐 홍합밥 던져놓고 뭐 감자튀김 던져놓고 난리도 아니야. 피자로 딱지 치기 한다. 피자로. 멀쩡한 햄버거하고 피자하고 온 길바닥에 막 다 짓누겨져 있어. 크림으로 딱지 치기 했다. 아 딱지 참 여러 개로 잘 쳐 이 나라. 재밌는 거리야. 맞아. 아 오늘 또 재밌는 마지막 이스탄불을 즐기러 한번 떠나볼까요? 고! 가봅시다! 자, 여러분 뿅! 뿅! 시미트 할아버지 내놔요! 내가 먹을 거야! 여기서 시미트 많이 먹었지? 시미트 비슷한 거 그 돈 아니야? 시미트 내놔요. 시미트 뭐 1이라로 살 수 있나? 10리라인데 이게 5년 전에는 4년 전에 1이라 그렇지. 5년 전에 1이라 맞아. 맞아 5년 전에 그럼 500원이었거든. 어, 맞아 그 정도 됐다. 지금도 500원이네. 지금 하나도 안 오른 거야? 맞아. 갑니다. 시미트 잘 먹고 갑니다. 또 시미트 먹어야지 이따. 아, 오늘 기념으로 또 시미트 먹어? 먹어 먹어. 바다 탄산수도 하나 할 거야 지금. 그래라. 근데 또 뭐 하시오? 나의 보일드 에그는 어디 갔느냐. 보일드 에그가요 나타났다. 보일드 에그가 병아리가 부화하고 있다. 아 이 나라 삶은 계란 처음 먹어보나? 지난번에 나 하나 사서 먹었잖아. 니만 먹었지? 아빠 노른자 줬잖아 내가 흰자 조금이랑. 맛이가 있냐? 오늘 공항 갈 때까지 간식해. 집에 세 개 더 있다. 다 먹어야지. 먹어야지. 아 이게 또 이 말이야. 어 가위 식단서 하였다 소. 여기 뭐 잡았나? 여기가 낚시하기 좋다. 여기서는 눈으로만 낚시하다가 이제 한국 가서는 직접 하자. 어 여기 그 많이 모여 몰려 있던 거 요새는. 어 맞아 맞아 숭어. 숭어 숭어. 오, 많이 잡았다. 어 아빠 해보래. 한번 해봐. 예. 예. 아프스탄. 예. 아 미리샤 스노우. 좀 잡아봐. 줄 많이 풀었어? 바닥에 닿았어. 그래? 좀 감아 그럼. 바닥에 많이 닿았는데? 그럴 수 없어, 미스터. 아, 코레. 코레. 못 잡았지? 시로야. 아, 고기 없대. 땡큐, 대시킬래. 땡큐. 땡큐. 우리가 낚시하고 싶다를 알아들으셨나 보다. 여기 와서 낚시 여러 번 하네. 아, 야, 낚시 몇 번 했어? 세 번 했다, 세 번. 세 번도 넘나? 넘어. 해보라고 그래, 막. 난 배고파서 아침 먹으러 가고 싶은데, 막. 여기 또 도시락 싸오셨네. 피크닉이야, 피크닉. 낚시 피크닉.
난 이게 좋아. 나는 이거 꼭 타고 가겠어. 재밌어? 재밌어. 우리 한번 타봐. 어? 에 없어졌네. 이거 어른들 많이 타더만. 타봐. 가방이 닿았어, 가방. 아, 엉덩이 닿았어. 아, 몸무게가 얼마길래 또 엉덩이가 다. 살 쪘나보다, 여기 왔어. 이거 마지막으로 재밌게 탔다. 넌 이게 재밌는데. 아, 난 이거 무서워, 재미없어. 이게 재밌어. 가봐. 아유. 안 되겠다. 몸무게 초과, 초과. 저거 아빠랑 타면 무섭다. 오늘 백린 거랑 재밌어. 내 바지 구멍 뚫어졌나 봐. 아유, 똥 묻었다. 뭐? 똥만 묻었다. 빨리 와. 아, 그러면 에미네니 쪽으로 다시 넘어가 봅시다. 에미네니로 가서 아시아로 가야 되잖아. 위스키 다루러 갑니다. 빵 샀어? 두 개 샀어? 대선 역시 뭘 까먹는 게 짱이지? 아, 이거 먹어야 지금 심심하지 않아. 달아타. 오유 나왔어. 빨리 가. 줄 푼다, 줄 푼다. 으쌰. 어디까지 가? 거기 배 냄새나. 여기 앉아요. 빵 드셔, 빵. 여기 아시아지구 시장. 와, 생선. 와, 고등어찜 한번 못 해먹고 가네. 그러게. 와, 고등어 싱싱한데. 개푸대 샀던 집 있잖아. 문 닫았다. 그래, 그렇네. 여기 개푸대 맛있었나? 어, 맛있었어. 이건 뭐, 멸치야? 멸치야. 이걸 햄씨라고 하더라. 햄씨, 햄씨. 햄씨? 계피빵 맛있어. 아, 맞아.
대피빵 맛있어. 대피빵 맛있었는데. 맛있는 집 잘 기억해놔. 다 찍어놨다. 나중에 오면은 그냥 알아서 착착 찾아가서 먹게. 맞아요, 맞아요. 야, 이게 뭔 일이야. 물고기한테 물을 주네. 우와, 이게 백리라래. 백리라? 어. 5,000원? 어. 맛있겠다. 맛있는 게 널렸다. 아, 이건 또 무슨 엄청난 언덕입니까? 아, 가기 싫어진다. 벽에 바짝 붙어서 가. 벽에 붙어간다고? 지극히 애를 언덕에서 느낀? 안 되겠다. 나도 일로 가야겠다. 여긴 그늘이다. 길이 끊긴다, 이리 가면. 길이 사라졌다. 고양이 닮았다, 고양이 닮았어. 고양이 길로 가겠어. 하마가 고양이 길로 간다. 아, 그랜드 셀리미의 모스크가 여기네. 그래. 여기는 되게 유명하더라고, 아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들어갈라 했던 여기는 미술관이야. 와, 시원해. 상당히 한적하고 좋네. 유자미도 오래됐나? 봐라, 봐라, 세월의 흔적이. 겉에. 아, 일로 들어가네. 여기다 벗어놓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관계로 대충 이러고 가겠습니다, 아빠. 아빠가 사라졌다, 문틈으로. 오, 무거워. 아빠, 어, 무거워. 여긴 좀 규모가 작은 편이다, 그치? 여기 너무 조용해서 나가야 될 것 같아. 가자. 잡아줘, 무거워. 아, 그렇구만. 저도 조용히 기도해가지고. 어, 뭐지 할 수가 없다. 기도하는 분위기를 망칠 수 없다. 말하기도 뭐하고 찍기도 뭐해서. 그냥 여기서 잠깐 앉아 쉬었다 가자. 그래. 난 일로 나가야지. 쉬고 있는데 어김없이 울리네 기도 소리가. 뭐합니까? 그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울리는가 봐. 이거 오늘 잠이에서 듣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구만. 기도 소리를 열심히 들으면서 멍 때리고 쉬어야겠다. 얘가 배고파서 난리 났네. 배고파서. 배고파? 나 이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이야, 그거 맛있는 거 어디 귀신같이 알고. 기다려, 기다려. 줄게, 줄게. 기다려 봐. 자. 어, 성질 되게 급하네. 자, 왜, 왜 먹진 않고 이러고 있어? 아, 일단 친해가지고. 아니, 안 먹는데? 안 먹어? 안 먹고 나랑 노는데? 그래? 야, 이거 먹어. 아, 몰랐어. 옷은 냄새가 나긴 나는데. 아, 그래서 내 손에다가 난리를 친 거구나. 어. 좋아가지고. 아유, 옷은 냄새가 나긴 나는데 씨 왜 안 주는 거야 하고. 그래서 네 손을 가지고 어. 비빈 거야. 그렇구만. 이제 줄게. 환장했다, 환장했다. 아, 저봐, 저봐. 준다, 손을 손을 가지고 막 땡기고 난리 났다. 빨리 가져오래, 빨리 가져오래. 안 나온다, 야 빨리. 야. 봐봐, 빨리 손으로 아주 막 땡긴다. 아, 냄새가 나는데 못 봤구나? 그렇지. 네, 오, 기가 막힌 냄새 나는데 이거 뭐 손에서 나는 거야? 뭐야, 빨리 손에 거 빨리 내놔, 내놔. 다 먹었다. 아유, 먹었다, 벌써. 가자. 간다. 마지막 고양이 간식도 끝.
여기 먹을 거 봐라. 쌓였다. 아이고, 사료가 쌓였네. 사료는 쌓였는데 이거는 맛있는 거지. 그래. 맛있는 거만 찾네. 맛있는 거만 찾아. 아이, 아빠도 그렇지. 어? 나는 다 잘 먹는다. 그럼 그러네. 사료가 아직 가득 쌓였네. 가득 쌓였어. 그러니까 가방 뒤적뒤적 하니까 뭐 자다 벌떡 일어나네. 야, 이 나라 사람들 참 고향 좋아요. 너무 좋아하지 뭐. 저건 에미네니를 벌써 출발하네. 내가 돈다더라. 카디케이 도착했다. 내가 가고 오고 바쁘다. 어허, 벌써 또 도착하네. 계속 10분마다 가는가 보다. 카라큐이에서 내릴 거야. 카라큐이에서 내려가지고 튜넬 타. 걸어가. 우리 돈 없어. 카르트에 다 썼어. 10월이라 충전하면 되는데. 에켄 뷔페. 에켄 뷔페. 야, 물고기 여기 뭐가 있나. 해파리 있다. 여긴 전갱이는 안 보이고 해파리만 보이네. 여기 낚시 매는 스타일이 우리하고는 좀 달라. 맞아. 여기는 이 나라 스타일로 낚시 매가지고 고기 잡더라고. 맞아요. 여러분, 짠! 이스탄불에서의 마지막 저녁 식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각종 로칸타시 반찬들 그동안 많이 보셨죠? 오늘 소개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쌈채소들과 함께 야무지게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밥 먹자! 오냐오냐! 아유, 마지막까지 이렇게 많이 차렸나? 맛있겠지? 아, 맛있지, 맛있지. 똑같네. 오늘은 1인 1식 음치입니다. 야, 뭐 반찬이 이거 다 먹겠네, 이거. 아유, 먹을 만큼 먹고 가야지. 먹읍시다. 야, 맛있게 먹어보자. 좋아. 맛있게 먹어보자. 와, 이씨, 마지막 시금치 그냥. 끝내주지? 시금치가 끝내준다, 시금치가. 아, 시금치 끝내주지, 진짜. 아, 시금치하고 이 콩깍지.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짠! 근데 우리가 저녁 먹고 바로 공항을 가는 게 아니잖아. 한참 자고 갑니다. 자고 가야지. 왜냐면 내일 아침 6시 15분 비행기야, 아빠. 자다가 늦지 말고 일어나서. 아, 그래. 자다가 새벽에 한 2, 3시 이때 가면 됩니다. 맞아. 아, 여기 마늘 잔뜩 넣어놨다. 익었나? 그래. 생이야? 큰 거 생인데. 작은 것도 생이야. 먹어봐. 어우, 매워. 와, 덕분에 여기 마늘 오랜만에 먹는다, 내가. 내가 살면서 새벽 6시 비행기도 처음인. 글쎄 말이야. 불안해서 잠을 자겠나? 와, 너무 불안증이야. 늦잠 잘까 봐. 날 믿어라. 나 알람 한 번에 10개씩 해놓는 거 알지? 아침에도. 우와, 고추 매워. 야, 빨간 거 있지? 약간 익은 거. 우와, 약간 익은 거 먹을 때 와, 죽는다, 이 사람. 우와. 익은 건 다뤄지지 않나? 아,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먹었던 고추 중에 가장 매워. 왜? 와, 장난 아니다, 이거. 아, 스트레스 풀려.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아, 매우면 스트레스가 쌓이지, 뭐. 스트레스가 풀리긴 해. 풀려, 완전 풀려. 아빠 다행히 우리 집에 하바이스 버스가 100m 되나? 타러 가는 길이? 100m? 너무 가까워서 다행히. 거기 버스가 계속 있더라고, 새벽에도. 12시 정도까지는 이제 30분에 한 대 있고, 1시, 2시, 3시, 4시, 5시 이때는 1시간에 한 대씩 있더라고. 그래. 냉장고가 텅텅 비었겠네? 다 비었어. 알뜰히도 뭐 만들어 먹다 가네. 그 많은 걸 쌓아 먹었다. 아, 드셔, 드셔. 난 지금부터 밥알을 세면서 먹어야 될 것 같아. 치즈에 당근도 들어갔어? 아, 우리 당근 있던 거 있잖아. 그거 내가 부숴넣었어. 알뜰히 다 먹어야지. 난 절대 음식 안 남는 거 알지? 소문났어?
소문 났어? 어디 났나? 전 세계에 났어. 네 음식 안 남기는 거. 가지. 가지 대왕가재도 했어. 가지가 맛있다. 치즈 범벅. 간은 맞아 좀? 감자 치즈 범벅에 대왕가지가 들어있네. 아빠 나 여기 짐 지키고 있을게. 잠 맞아 가지고 와. 안녕. 일단 아빠가 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짐을 싣도록 하겠습니다. 나 얼마 걸린지 물어봐요. 한 시간 걸린다고 하네요. 아이고. 아니 거기 아, 지금 빨리 짐을 실으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출발 시간이 있고요. 여기는 136리라입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분들이죠? 감사합니다. 왔어? 빛빛이 시도. 짐 내려서 공항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트부터 찾아가도록 갈게요.